국내 육상화물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항공과 해상화물 매출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운수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상 운송업의 매출액은 6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 중 철도 운송업과 화물 운송업은 전년 대비 각각 5.0%, 6.1% 성장한 8조 6,160억 원과 34조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반면 수상 운송업 매출은 3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.8% 감소했습니다. 특히 수상운송업 매출액의 90% 이상을 책임지는 외항화물운송업이 전년보다 18.8% 줄었습니다. 항공운송업의 경우 여객 부분은 전년 대비 10.2% 성장했지만 화물 부분은 전년 대비 20.2% 감소한 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